앤서니 브라운의 너도 갖고 싶니? 너도 갖고 싶니? 무엇이 갖고 싶을까요? 우리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너도 갖고 싶니? 너도 갖고 싶니? 너도 갖고 싶니? 샘은 산책을 갔어요. 제레미가 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이것 봐, 새로 산 거야. 제레미가 말했어요. 너도 갖고 싶지? 내가 타는 거나 봐. 괜찮아? 샘이 물었어요. 제레미는 노려보았죠. 샘은 공원으로 갔어요. 퍽! 제레미가 새 축구공을 갖고 놀고 있었어요. 이것 봐, 새로 산 거야. 제레미가 말했어요. 너도 갖고 싶지? 둘은 함께 축구를 했어요. 하지만 제레미는 잘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퍽! 드디어 제레미가 공을 차지하는가 싶더니 찡그랑! 공원지기 아저씨가 그다지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았죠. 샘은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제레미가 막대사탕이 가득 담긴 커다란 봉지를 들고 나왔어요. 이것 봐, 새로 산 거야. 제레미가 말했어요. 너도 먹고 싶지? 제레미는 혼자 사탕을 다 먹어 치웠죠. 갑자기 제레미가 주저앉았고 샘은 계속해서 길을 갔어요. 마을을 벗어나 숲으로 향했어요. 고릴라 한 마리가 샘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샘은 덜컥 겁이 났죠. 하지만 고릴라도 역시 제레미였죠. 이것 봐, 새로 산 거야. 제레미가 말했어요. 너도 갖고 싶지? 누구일까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놀라지 않았어요. 샘은 그냥 숲에 있었어요. 제레미가 나타났어요. 이것 봐, 새로 산 거야. 제레미가 말했어요. 너도 가고 싶지? 너도 갖고 싶지? 아니, 천만에. 샘은 이렇게 말하고 계속 걸어갔어요. 그런데 숲은 해적들 천지였어요. 해적들이 제레미를 덮쳤어요. 해적들은 제레미를 널빤지 끝으로 걸어가게 했죠. 풍덩! 샘은 되돌아와서 제레미를 물속에서 꺼내주었어요. 빨리해! 제레미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오후에 동물원에 데려간다고 했단 말이야. 너도 가고 싶지? 하지만 샘은 듣고 있지 않았답니다.
제레미는 정말 없는 게 없죠? 새 자전거에다 해적놀이용품, 어마어마하게 많은 막대 사탕까지. 하지만 제레미는 어떤 것도 샘과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샘은 제레미가 전혀 부럽지 않은가 봐요. 샘은 어떤 멋진 것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야기를 다 본 친구들. 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책을 한번 쳐다보세요. 앤서니 브라운의 너도 갖고 싶니? 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